자, 오늘은 마운틴 로렌스 글라시어를 갑니다. 뒤쪽에 보이는 게 이스트 엔드 오브 런던입니다. 저희는 이 강을 따라서 한 2.5km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저 뒤에 보면 체스장 같은 데를 지나왔습니다. 약 한 2.5km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채석장을 다 지나고 나면은 한 100m 정도 가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또 꺾어졌으니까 올라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사면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들 크램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면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 이 비탈진 경사면을 수목 한계선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겨울 등산이 돼가지고 오늘은 밑바닥부터 크램폰을 착용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조금만 더 가면은 수목 한계선을 벗어납니다. 오늘 가는 산은 마운틴 로렌스 글라시어, 개인은 1100입니다. 산 높이는 약 한 2700 정도 됩니다. 빡신 산이죠. 자, 비탈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 힘들어, 겨울산은. 자, 제 뒤로 보이는 저 바위를 올랐으면은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오, 여기 너무 깊은데? 뭘 깊어, 안 빠져, 그냥 가. 그럼 일로 바위 타고 올라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 올라가면 이제 더 깊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야. 자, 저기, 끝자락에 왼쪽 오른쪽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거기서 오른쪽 정상, 올라가면 거의 정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웨스트 마운틴 로렌스 정상이고, 웨스트 정상에서 캠퍼가 나오고, 기다려봐. 정상을 저쪽을 가는데 룰을 찾아와요. 마찬가지야. 야, 볼 때 이쪽으로 던져. 이리 던지면 안 돼, 이쪽으로. 김나순님, 왼쪽으로, 왼쪽으로. 야, 왼쪽 더. 얘가 가운데로 던져, 굴로 던져. 놔, 이제 놔. 볼 때 놔. 예헤이. 김나순님, 왼쪽으로 더 가. 거기 두초마야. 크램폰 앞꿈치를 찍으면서 내려오면 돼. 너는 발 기니까 밑으로 쭉 내려, 발을. 그래. 계속 내려와. 됐어, 이제 돌아서면 돼.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니, 아니, 이쪽, 이쪽, 이쪽. 저기 너 뒤쪽으로도 잡는 데가 있어. 비야, 돌았으면 왼쪽으로 잡는 데가 있다. 이게 이빨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틈새를 이렇게 밟으면 괜찮아. 더 미끄러지거든. 안 미끄러져 잘. 그러니까 그 이빨로 바위 사이를 찍는 데를 잘 골라잡아. 알았지? 네. 그래, 그렇게 해봐. 바위가 홀드가, 손이 홀드가 돼야 돼, 손이.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서 내려와봐. 돌아서서. 정석으로 돌아서가지고 돌아서서 내려오고 연습해야 돼. 그래, 항상 손하고 발 두 개 중에 세 개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하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 그럼 이제 하나 움직이고. 그래,
위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하고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서 이걸 크레폰에다가 잠자가 있는 쪽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평지길로 갑니다.